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맨들. 자, 걱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전에는 증시가 안 좋다는 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데 잘 버티던 미국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 상승 우려에 더해 대선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BP 상승하며 4.24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이후 최고치다 보니까, 야, 우리 최근에 금리 인하 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금리가 생각보다 조금씩 더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야, 이거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진짜 불확실성에 가득 아니냐, 이런 걱정 등이 나오며 대부분의 빅테크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생각이 드는 거는 결국 이 금리는 하락하는 게뭐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그런데 결국은 미국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 있고, 결국은 뭐 내년까지 보자면은 당연히 금리는 하락하지 않나.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상품들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관심 있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미국 금리가 내년에는 내년 이맘때쯤 그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어쨌든 미국 증시를 조금 살리려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3분기 깜짝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전년비 8% 증가, 순이익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주당 순이익을 0.58달러로 예상했는데 그보다 더 높은 0.72달러를 기록하며 5개 분기 만에 월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사업 부분을 보면은 에너지 사업이 강세를 보이며 전기차 가격 인하로 인한 영향을 상쇄했고, 사이버 트럭은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도 강력한 인도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다 보니까 시간에서 테슬라는 무려 12%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240달러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차트로 나타내면은 딱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 라인에서 더 올라가서 전 고점을 탈환할지, 제가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의 뭐 특별 이벤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충분히 탈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까지 당선이 된다면은 당연히 테슬라는 더 높은 곳까지 볼수 있겠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타벅스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3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날 발표한 예비 실적에서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가 줄어든 91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인 93.8억 달러를 밑도는 실적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다 보니까 25년도 회계연도 전망도 철회가 되었다는 소식. CEO는 근본적으로 전략을 바꿔야 성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렇게도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태가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스타벅스 주가는 장 초반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오는 30일에 전체 실적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 개선 방안이 좀 중요하겠죠. 이미 지금 나온 실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며 어제 스타벅스는 하락 출발했으나 양봉으로 끝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8행 시간에는 실적 발표 관련 뉴스를 많이 볼것 같은데, 일단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대박이죠. 자, 영업이익은 7조 300억으로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시장 전망치인 6.8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서프라이즈죠. 그리고 매출도 17.5조로 전년 동기 대비 93% 두 배나 성장했습니다. 특히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 70% 이상이 증가하고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3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낸드에서도 고용량 ESSD 수요가 늘어나며 성장세를 뒷받침했다고 하고요. 데이터 센터 고객 중심으로 수요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내년까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으나
그래도 지금 보니까 1.4% 상승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입니다. 현대차에서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쇼크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42.9조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43.3조보다 낮았으며 영업이익도 3.5조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3.9조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7%가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써냈으나 영업이익은 6.5%가 감소하며 확실히 이제 좀 성장이 꺾이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왼쪽에 보다시피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 공모주가 있습니다. CMS라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좀 아쉽네요. 시가총액이 좀 컸기 때문일까요? CMS는 공모가 3만원인데 시초가 35,600원으로 한 주당 5,000원의 수익을 주고 바로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섹터 자체의 기대감은 크겠죠. 추후 로봇의 시대가 올 때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공모주도 잘 매도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옵니다. K뱅크가 취소되어서 좀 아쉬웠지만 더본 코리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화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주관사는 NH와 한국투자증권이라고 하는데 계좌가 없다면 미리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더본 코리아는 수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거는 백다방, 홍콩 반점, 백보이, 역전우동, 롤링파스타, 한신포차, 연돈 볼카치의 백스비어 등등 말하지 못한 브랜드만 해도 한 몇십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백다방의 매출 비중이 37%로 상당히 크다는 게 단점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통 물량이 매우 낮은 편, 그리고 주가도 충분히 적절하게 책정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다 보니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막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 평가에서 매우 흥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청약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고려화연이 오늘 상한가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주식이죠? 자, 저도 이것저것 많이 투자를 해봤습니다. 실적주도 해봤고 테마주도 해봤고 대선주도 해보고 뭐 다 해봤었는데 그런데 이때까지 경영권 분쟁주는 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여기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만큼은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왼쪽에 차트를 보니까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이 오늘 또 상한가에 도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공개 매수가 이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투는 양측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맞습니다. 장내 매수 경쟁이 나타날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100만원을 돌파하며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이 황제주로 등극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주주분들 계시다면 진짜 축하드려요. 다음입니다. 거의 기정사실이었던 북한군 파병 썰. 그러나 미국이 계속 두루뭉실하게 뭐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서 뭔가 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데 미국도 결국 인정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물론 이 와중에 러시아는 그냥 뭐 뻔뻔함이 최고입니다 최고. 북한은 파병한 적이 없다. 그러니 한국 니들도 개입하지 마라. 이러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증시가 안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 드론주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당분간 증시가 안 좋을 때마다 이러한 방산주와 드론주는 계속 급등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플렉스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카푸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20대의 경차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중고차 거래수는 150만 대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고요. 이 와중에 신차 판매는 당연히 105만 대로 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아까 현대차가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도 연속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경차의 거래대수는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통계를 보면 20대가 중고 경차를 선호하는 현상이 과거 대비해서 확실히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20대가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경제가 좀 팍팍하구나 라는 의미도 동시에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뭐 돌고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4년, 5년 그 정도 지나면은 또다시 이제 20대의 플렉스 문화 여기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조명하는 그러한 기사가 많아질 것도 당연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멘트에 투자하신 분들 계신가요?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된 불황이 이어지는 섹터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건설이 좋아지고 시멘트도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내년 수요도 큰일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시멘트 내수 출하량은 작년 대비 13%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년에도 또 감소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멘트 관련 주식을 당장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테마주가 아니라면 오르기는 힘들겠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IT 전문 매체에 따르면 애플이 처음으로 내놓은 MR 헤드셋 비전 프로에 대해서 올 연말쯤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미 부품 공급사 세 곳은 50에서 60만 대의 부품을 생산한 후 지난 5월부터 부품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애플에서는 조립사인 중국 기업에게 11월부터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통보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높은 가격 때문에 잘 팔리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효용성입니다. 효용성. 이거를 산다고 하더라도 딱히 처음에만 신기하지 어차피 할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시대는 조금은 남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한 2년에서 3년 그 정도 시간만 지나면은 당연히 세상은 바뀌어 있을 겁니다. 다음입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의 인당 GDP가 일본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6만 달러로 1.6%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3.28만 달러로 3.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올라가는데 일본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로써 일본과의 GDP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격차가 다소 줄어든다고 합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 참고로 2027년에는 한국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뭐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뭔가 그러면 코스피도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결국 다 반영해 주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금 가격만 많이 오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은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일단 왼쪽에 은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과거에 가면은 꼭 이걸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은 가격은 올해 들어 45%나 급등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 달 만에 8%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연말까지 온스당 40달러, 지금이 34달러니까 20% 넘게 더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은은 더 오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내일은 증시가 좋길 바라며 오늘의 공부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안녕!